선생님, 일단, 그, 저분 점 보는 건 일단 끝났는데, 저분 때문에 조금 이제, 궁금한 게좀 생겼어요. 어떤 거냐? 대본 줘요, 빨리. 아니, 어떤 거냐? 저분 점을 봤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선생님 잠깐 들어오라 그래갖고, 순간 급당황 했거든요. 하니까, 저는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제 촬영한 거 잠깐 봤어요. 이제 들으려고, 뭔 얘기야? 들으려고 봤는데, 혹시, 저분이 게이잖아요, 게이. 맞죠? 맞는데,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여자 대 여자 레즈비언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궁합이 있는지, 진짜로. 있죠. 네, 그거 있죠. 설명 좀. 이제 저분 때문에 주제거리 많은데. 대본 줘요, 빨리. 우리 아까 촬영하면서 전화 왔던 것도 그렇고 대본 좀 줘야 되지. 일단 나 잠깐만 생각 잠깐만 할게요. 머리를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 치우고. 근데 그렇게 안 보이던데 신기하네 저거.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오죽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촬영을 해도 아니 되는 어차피 저건 건지. 갔잖아요. 이제 갔어요. 크게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이거를 이제 진짜 촬영을 해도 되는 건지 방송을 내보내도 되는 거나 아니 방송 저분 사고인가? 어차피 저희 쪽그뭐 방송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냥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오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가장 크게는 먼저 궁합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근데 궁합이 뭐냐면 오늘도 팩트가 너무 폭행한데 지금 진짜. 어이씨, 세네. 침 빠져요. 죽을 것 같은 아, 나 처음이었어. 나 아, 이런 근데 건 해도 돼요? 이런 손님만 데리고 오면 어? 아, 장난 아닌데 나 깜짝 깜짝 놀랐어. 1차적으로 궁합이라는 게뭐 놓고 보면 사람과 사람의 합이에요. 예. 사랑과 사랑의 합이 잘 들었냐 안 들었냐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궁합이라 치면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남녀 간에 어떻게 보면 결혼궁합, 뭐 인연궁합, 연인궁합.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적으로 놓고 봤을 때 파트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기치지 않을지, 이 사람이 나랑 잘 맞을지. 세 번째는 이제 친구들 간에, 흔히 말해서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아, 얘랑 나랑 개를 할 건데 인연이 혹시 동갑과 안, 뭐 다르지는 않아? 막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쉽게 말해서 스승과 제자 간에,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정말 부모 자식 간에 합을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합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왜 그런 걸 통탕적 토탈 당황했나봐요. 심장이 두근거려 아직도. 토탈입니다. 토탈적으로 예. 이제 동성연애라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도 합을 보죠. 합을 보시고, 안 맞는 근데 경우도 있어요? 안 맞는 경우도 많죠. 아, 맞는 경우도 안 있고. 맞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잠실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오셨었어요. 예.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이렇게 많이 오셨었는데, 예. 이제 한번 이제 웃긴 좀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은, 친구분 두 분이 오신 거예요. 당연히 건장한 남자 둘이 오니까, 성실한 청년들 둘이 오니까 난 당연히 친구인 줄 알았지. 근데 한분 점을 다 봤어요. 근데 이 나머지 한분 점을 보는데 갑자기 우리 애기가 말을 탁 막는 거라. 그러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선생님, 내가 혹시 아까 두 분이 같이 한지붕 아래 있지 않냐 물어보지 않았냐. 근데 아니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우리 할머니, 우리 애기가 그런다 점 보지 말라고. 왜 와서 거짓말하냐? 근데 그제서야 이제 막 제가 화를 내니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두 분이서 만난다고? 응, 두 분이서 같이 살고 사귀고 있고 지금. 왜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결혼이 합법화가 안 됐잖아요. 예. 근데 부부처럼 그렇게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듯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러한 동성 연애 간에도 궁합은 있고 또안 맞는 궁합도 있어요. 이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걸 뭐라 그러죠? 양성. 한 분은 그거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고 한데, 한 분은 이제 오리지널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 네, 동성연애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딱 그랬어요. 선생님, 이 사람은 선생님한테 비수를 꼽은 사람이다. 이리저리 선생님 사람 때문에 선생님을 많이 이렇게 골머리 썩힐 사람이고, 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포기하셔라. 그만하셔라. 막 울고 울고 하시면서 구슬하셨어요, 그분은.
이, 아, 그분이요? 어, 이 상대편 그 이거 이것저것 다 하시는 그분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알콩달콩 잘 살고 계세요. 그렇듯 합도 존재하고 굳이 뭐 꼭 이성간이 아니더라도 동성간에도 그렇게 구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마음 돌려달라. 어쨌든 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사람과 사람 간이기 때문에 궁합은 존재를 한다. 그리고 또 내 이러한 사랑도 하늘에서는 뭐 이렇게 흔히 말해서 아니다 뭐 음과양이 안 맞다 뭐 왔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하늘에서도 이해를 하시고 보다듬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여기에서도 양의 기운이 있고 또 여기에서도 또 음의 기운이 있더라고요. 같은 남자끼리라도 같은 여자끼리라도 양이 있고 음이 있고 그게 참 음양의 조화가 그래도 잘 맞으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존중해야죠. 존중하는 네.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여지껏 상담을 해왔던 네. 그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총 정리. 네. 우리나라도 좀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어, 그분들도 다 사람이고 인간인데 예.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이게 의자다 보니까 나면 아빠 다리만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해가지고 뭐 말할 때면 나 이러고 해요. 예 네,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도 그분들의 네. 사랑이 충분히 이쁘고 아름답고 아까 전에 제가 뱉은 공수지만 여기다 아까 제가 적어놔가지고 그 말이 떠오르는데 저는 어차피 영상 볼 거예요. 완전히 다. 아 그래요? 예. 정말 아름들이 꽃을 피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끼리도. 파이팅. 네. 근데 그게 굳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